일제강점기 항일 정신을 담아 후불탱화에 그린 태극기가 100여 년 만에 사찰에서 발견됐습니다. 스님들이 일제 항거에 몰래 불화에 그려넣은 걸로 추정되는 이 태극기의 존재로 불교계 독립운동사가 새롭게 조명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불화 속한 인물의 모자 위를 확대하자 태극기 문양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로 세로 각각 길이 1m가 넘는 후불탱화에서 태극기는 어른 손바닥 크기로 숨어 있었지만 제작된 지 100년이 더 지난 2023년에 이르러 탱화가 봉안된 선원사의 주지 운문 스님에 의해 세상에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할때 마지막으로 이제 지장보살님 얼굴을 이제 용안을 이제 뵐라고 이렇게 또 얼굴을 드는데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독립운동 하셨던 스님이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1917년 제작된 이 작품은 독립운동가 진흥 스님의 증명으로 그려졌다는 것이 하단의 화기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찰을 드나드는 사람과 물건, 모든 게 감시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을 바라는 불교계의 서원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국 사찰에 봉안된 각종 불화에서 태극기 그림이 발견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이 태극기가 1910년대 이후 사용된 독립운동 시대의 문양을 지녔다는 점에서 태극기의 정형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1895년 태극기가 나옴으로써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광복 이후에 지금 현재 태극기가 정해지던 1949년 10월 14일까지 이런 괴 모양의 태극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괴 모양은 그때 당시 보편적인 태극기 괴였다라고 이제 특히 불화 속에서 태극기를 쓰고 있는 변성대왕은 지옥을 관리하며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운문 스님은 총칼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일제가 결국 총칼로 망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불화의 국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정도로만 대표되고 있는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그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진흥 스님, 특히 진진흥 스님을 민족 대표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진진흥 스님이 저기 불의 땅에 계셔가지고 그때는 연락이 안 돼서 그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민족 대표로 올릴 수 없었을 뿐이지 정말 많은 스님들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선원사는 남원 씨와 함께 내년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계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